이런 아 길이 때문에 안 되는 건가? 여기서 엄청 길게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 줄이면 되지 않나? 왜 연결이 안 돼? 이런 아니 이 끝으로 연결하고 싶다는데 연결을 못하게 만드는 건 뭐죠? 후룸라이더 만들기 진짜 힘드네. 후룸라이더가 어떻게 해야 애들이 신나하는지를 몰라서 이 빙글빙글 돌리는 것도 빙글빙글 안 돌아요 잘. 그러니까 이 와이드 구간이라는 거 도대체 왜 있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 이 넓은 구간 왼쪽이랑 오른쪽 구간이랑 그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빙글빙글 돌지도 않던데. 빙글빙글 돌려면 이런 식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커브를 꺾어야 되던데. 이게 제일 기본 트랙인데 더 좁아지게 어떻게 만들죠? 돌겠네. 완성을 하고 싶은데. 아, 내려갈 때는 그물살 트랙을 쓰면 안 되는구나. 그물살 트랙 쓰니까 더 느리네. 일반 트랙 써야겠네, 내려갈 때는. 나는 빙글빙글 돌리고 싶은데 이거 안 되니? 돌아버리겠네. 그럼 이거 만들기 왜 이렇게 힘들어? 뭔가 왜 이리 안 되는 게 많아. 하지마. 지워. 빡친다. 하지마. 케이텍스나 만들까? 모노레일이네.
슈퍼맨 아무도 안 타지? 왜 클로즈야 이거? 누가 클로즈 해놨어 슈퍼맨? 슈퍼맨 개잘 만들었는데 보입니까? 야 아름다운 탈주 트랙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탈주 트랙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무려 테스트를 통과한 놀이기구예요. 탈주 트랙 피크 잘못해서 부스터 조금 더 걸리면 탈주해버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테스트 보여드려. 잠깐만 잠깐만 교통사고 났어. 교통사고 났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브레이크 안 걸렸어. 브레이크 안 걸렸어. 뭐야 이거 브레이크. 봐 아까 초록색 열려 있었잖아요. 못 봐서 초록색 오픈 열려 있잖아. 이거 초록색 열려 있잖아요. 테스트 통과한 거야. 아 왜 브레이크 작동 안 하죠? 뒤에 브레이크 트랙 만들어야겠다. 슈퍼맨처럼 날아가 버려. 여러분 이거 테스트 통과한 거예요. 통과 안 하면 이렇게 초록색 잠겨 있습니다. 아 이거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볼까?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테스트 어떻게 통과했지? 저번에 섰거든요 저거. 아니, 저번에 섰습니다. 아 진짜 테스트 통과했던 거예요. 됐다. 완성! 너무 높게 올려간 것 같지만 안전 기준 때문에 좀 더 올려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와 개쩐다. 5.2에 2.9에 0.9에요. 5.2, 2.9, 0.9. 이거 호름라이드보다 더 쩌는데? 멋져. 호름라이드 저것보다 이게 더 점수가 높아. 아니 사람 인기 개많이 몰리겠는데?
10이거든요? 크롬라이드가 얼마죠? 20이거든요? 이거 타는 시간도 훨씬 짧은데 점수 더 높아요. 사람 많이 몰릴 거예요, 이제. 속도 좀 빠르게 해보죠. 일단 한 가족. 어, 왜 안 타? 비싸? 야, 개재밌잖아. 아씨, 가성비 개쩌는데. 10이다, 10이다. 타. 타라고. 여기 앞에서 다 뒤로 되돌아가네. 이거 인기 개없네요. 타러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가 보네. 그러면 가격을 좀 줄이면 돼. 슈퍼맨 is so expensive. 슈퍼맨. 슈퍼맨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또 Q for Superman look too long for me. 어, Q가 길다고 계속. 야, 이게 어디 봐서 사람이 많은데? 장난하자는 건가 나보고? 오, 사람 많아진다. 사람 엄청 많아지죠? 후룸라이드 좀 비싸게 할게요. 후룸라이드 사람들이 많이 타네. 너무 저렇게 큐 대기열 길어지면 후룸라이드 이게 시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좀 더 비싸게 해서 사람들이 잘 많이 못하게 해야 돼. 11호 이것도. 휴지청 왜 여기 있대? 여기 오바이트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앞에 화장실 필요하겠는데? 화장실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청소부 아저씨 청소를 해주시러 안 오시죠? 너무 넓나? 우리 이제? 그러면 이거 이 아저씨들도 한 명 더 부르고 두 명 더 부르고 청소 아저씨도 좀 늘립시다. 후룸라이드 프리패스 만들어줬어요. 프리패스 가격 더 비싸게 왔나요? 아, 내가 만든 인생 역작 롤러코스 아무도 안 타. 빵원인데 공짠데 이거. 인생 역작 보여드려요? 아, 인생 역작은 진짜 히오스였었는데. 히오스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그냥 갈아버렸어. 유지비 너무 많이 들어서. 인생 역작이었는데 진짜. 진짜 시공의 폭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었는데 그거 타면.
히오스 갈았어. 아, 히오스 인생 역작이었었는데. 히오스 갈고 신규 롤러코스터. 이것도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 진짜. 보입니까, 이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 입안으로 들어간 듯한 그런 형상으로 만들었어, 제가. 사람 손 이렇게 팔로 이렇게 안고 있는 것도 만들어야겠다. 등에 혹이 나 있는 것 같네.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술 작품이다. 한 편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번에. 퇴근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마치 한편의 거인,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이거 오픈된 거 맞습니다. 오픈해도 안 와요. 왜 안 오냐? 재미는 그래도 그나마 3점 된데 피어하고 너스가 레드라서 안 와. 애들 안 와요. 한 명도 안 타, 이거. 공짜로 해놔도. 여기 사람 엄청 몰려있네. 여기에 사람이 몰려있는 현상을 좀 없어야겠는데, 여기에 사람이 왜 이렇게 몰려있죠? 뭐 때문에? 후룸라이드 줄은 이미 제가 딴 곳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후룸라이드 줄은 뒤쪽으로 보내고 있어서 이쪽으로 왜 굳이 많이 몰려있는 거지? 이쪽에 크게 재밌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타지도 않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안 타냐? 타지도 않거든요. 물건도 안 사고 먹는 것도 안 처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아, 화장실 많이 가요. 화장실 엄청 많이 가요. 화장실 안에 못 들어가 보나요? 어? 뭐야? 심지어 가족끼리 같이 들어가. 어디에 들어간 거지? 화장실 어디로 들어간 거지? 오! 뿅 하고 사라졌다가 뿅 하고 나와. 들어가자마자 나오는데 화장실을?
호그와트인데.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보세요. 화장실 둘이서 같이 들어가요. 들어간다. 호그와트 바로 나오는데. 호그와트인데 여기. 4와 2번 사이, 4와 3번인가? 2와 4와 귀여운데? 여기에 몰려있는 정체현상을 없애야 되는데 아 나 어떻게 없을 수 있을라나? 이거 광대 옮겨도 광대에 다시 이 자리로 오거든요. 아무리 광대로 옮겨도 광대 옮기는 거는 효율이 안 될 것 같고 정체현상을 없애버려야겠는데 아예 길을 하나 더 만들면. 근데 길은 이쪽으로 뚫을 길은 없고 이쪽으로 뚫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뚫어도 뭐 딱히 뚫을 길이. 이 놀이기구를 갈아버리고 직선으로 일방통행 바로 만들까? 아 그럼 저긴 너무 부족한데 재미가 부족한데. 이 아저씨 열심히 일하는 거 보소? 어 이 아저씨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 힘들겠는데요? 봉급 좀 올려줘야겠다. 일단 랩업 좀 하시고. 아저씨 힘들게 일하시네요. 50% 임금 상승입니다. 아 진짜 열심히 일하시네. 이거 무슨 부수야 이거. 비둘기도 있어. 오! 비둘기 뭐야 짝짓기 하는 거야? 뭐야 왜 붙어있어 둘이. 뭐 하는 거야 이거. 여쪽이 사람이 없거든요. 여쪽이 아 여쪽 사람 너무 없는데. 이쪽 사람이 너무 없어. 정체를 어떻게 없앨까? 일단은 여기에 놀이기구 큰 거 하나 만들게요. 호름라이더 아까 만들던 거 때려치우고 올라 이거 의외로 인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 건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람들이 안 타는 건가요? 아니 능력치로만 보면 호름라이더 씹어먹는 능력치인데 호름라이더 줄 서 있는 거 개쩔고 호름라이더는 물론 이게 시간이 길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줄이 많이 차이 나서 가격도 가격 엄청 내렸는데 이거는 25